과자를 가져왔습니다. 지금 그냥 이제 제가 아무거나 두 개 조합을 이렇게 넣었는데 일단 마시멜로우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고 이름이 뭐야 마시멜로우겠지 노브랜드. 아니 이 안에 초코가 들어있는지는 몰랐거든요. 근데 이거 터져서 알았어요. 어? 대박. 와 진짜 이 안에 초코가 들었을 줄이야 진짜. 와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한 5-6분 돌려서 왔는데 이거 터져가지고 알았더라고요 초코 든 거. 이거 한번 뜯어먹자. 이렇게 초코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뭐냐? 이거 바삭한 결 뭐냐? 미쳤는데? 이거 초코를 올린 거를 이렇게 한번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. 초코는 이거예요, 이거. 이거 이름이 초콜릿 가공품. 예, 네, 아무튼 뭐 초코 타르트인지 뭔지 알? 예, 네, 이렇게 생겼어요, 이렇게. 둘, 넷, 여덟, 둘, 넷, 여섯. 16개 들었어요. 이게 따뜻한 우유에다가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먹으면 핫초코가 될 것 같고 비스킷 사이에다가 이거 이렇게 한두 개 넣어가지고 에어팟 돌리면 쭉 늘어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안에 초코가 든지 모르고 초코과자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? 근데도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안 좋아하는 뭐 아이비, 에이스 그런 거 처리할 때 딱 좋겠다. 이것도 먹어볼게요. 원래 맛은 어떠한지. 맛있다. 그냥 달달한. 빈츠처럼 이렇게 초코가 적당히 이렇게 이 식감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초코 샌드 이런 거 먹는 것 같고 이게 더 단 것 같아요.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는 게 더 단 것 같아. 이렇게 스몽왕 폭탄. 치킨 대신에 초코 타르트 스모어. 진짜 살아. 와.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와. 아니 저 마시멜로우가 초코가 안 들었으면 좀 실망할 뻔했어요. 그러니까 초코가 안 드는 줄 알았긴 하지만 진짜 초코가 안 들었으면 나머지는 조금 처치 곤란이라 생각했을 텐데. 이거 집들이 선물 같은 거 할 때 아 집들이에 친구 놀러 오거나 할 때 에어프라이어에 싹 구워주면 진짜 싹 분위기 좋을 것 같아. 너무 맛있고 근데 이거 좀 많이 당 정도 쪄야요만 감당할 수 있는 당도거든요 저것처럼. 미쳤네. 그러니까 그거 같기도 해요. 미츠 이 초코 타르트지가 미츠 초코 맛이에요. 벌써 막입이야. 와, 벌써 다 먹었어. 마시멜로, 마시멜로. 달콤해서 너무 좋아. 안에 열어보면 초코가 이렇게 있거든요? 이거, 이거. 역시 에어팟 구워보니까 100배 맛있어. 빵. 치얼스! 아메리카노입니다. 당도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. 와 조합 최고. 이 마시멜로우는 뭔가 더 다양하게 재밌게 맛깔지게 맛돌이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심장이 선덕선덕하고요.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. 초코 먹었으니까 시드 웨이퍼롤. 웨이퍼롤은 딱히 씹힐 거 없었던 것 같아. 웬만하면 그냥 맛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바삭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있고요. 오? 완전 뽀통 맛인데? 짜란! 황치즈에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맛이 이건 되게 짭조름하고 뽀또스러울 것 같아요. 향이 딱 그래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뭐야? 뒤집어지게 맛있어. 뭐야? 이렇게 꽉꽉 알짜게 들어있는 또 웨이퍼롤은 처음인디? 살짝 뽀또에서 좀 더 그 쓴맛이라 하나? 아니야 쓴맛은 너무 나쁜 말 같잖아. 좀 이렇게
치맛밖에 모르겠다. 그 짠맛을 넘어서 좀 이렇게 씁쓸한 맛이 있어요. 적당함을 좀 몰라. 지금 선을 좀 넘긴 했어. 그런 황치즈 맛인데 저한테는 그냥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고요. 황치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너무 유교골 당도였으면 좀 오히려 실망할 뻔했다. 이렇게 웨이퍼 롤보다 황크류 커움이 넘실넘실해요. 훨씬. 이게 뭐냐고. 이게 너무 좋아. 황치즈 웨이퍼 롤이 있으면 이렇게 황치즈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넘어선 그런 비율입니다. 먹는 이거 세개 다 너무 성공이에요. 하필 또 내가 장중독자의 치즈 공주인 거 알고 초코 치즈가 딱 완벽하게 너무 맛있어서 종종 사먹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만족스럽고, 선 넘는 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얘네둘은 안 달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이만큼 선을 넘진 않아서 얘네도 대중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? 단 거 이만큼만 좋아하신다 하셔도 이거 괜찮을 것 같고. 끝. 성공 성공. 그럼 전 TV부에서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Hi. 지금 방금 밥 먹고 달달한 간식이 땡길 타이밍이라서 요거를 가져왔습니다. 이거 뭐야? 초코피넛 크레페라고 그 쇼츠에 막 노브랜드 간식 같은 거 추천해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거 보고 지금 하나 사온 거예요. 맛은 세 가지. 이렇게 눈 색깔로. 오! 알차디 알찬데? 이렇게 세 개씩 들어있어요. 열어보면은 보이세요? 이렇게 세 개. 오! 노 질서 포장. 맛만 있으면 돼 이제. 안에 이렇게 뭐 땅콩 초코 뭐 들어가 있는데 오! 딱 땅콩 샌드 향이에요. 인데 좀 더 달달함. 땅콩보다는 다른 달달함이 좀 더 쎄. 그런 맛인데 그래도 거의 땅콩 샌드에 가까워요. 식감만 다르지. 아, 식감 너무 좋아. 손톱 색깔. 그렇게 막 정도로 지나친 달달함은 아니고 진짜 딱 적당한 피넛잼과 적당한 달달함 딱 그 정도고요. 막 미친듯이 막 또 사먹고 막 친구들한테 야 존맛 미쳤다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맛있는 맛? 탕비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. 탕비실 회사. 일단 다른 맛도 궁금해지는 맛이에요. 꽤나 맛있다. 인도아인의 신화 과자구나. 그쪽 과자들이 맛있더라. 이거는 체리 코콤보차입니다. 아까 여기 김치게 한 그릇 뚝딱 하고 김치가 짜잖아요. 그러니까 딱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. 아, 밥 먹고 씻고 나서 독자 선생님한테 인사 드리려는데 또 이렇게 씻기 전에 못 참고 시켜버렸네요. 이거 먹으려고. 어하, 더 먹고 싶은데? 뭔가 성이 안 차는데? 잠시만요. 이거를 먹어볼까? 이것도 노브랜드 것들 그 과자들 중에서는 되게 맛있다고 많이 봤거든요, 영상에서. 엄청 많아요. 사실 제가 몇 개 먹었어요. 이렇게. 우와. 어디 한번 먹어볼까? 맛있겠지? 이렇게 생겼고, 에그 크림 쿠키. 뭔가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식빵. 토스트네요. 단단한 머랭 쿠키가 될 식감이. 약간 미주라 토스트에 부드러운 버전? 그런 토스트인데 식감 자체는 그 뭐야 쿠키다
쿠키다스 약간 이렇게 뭉쳐놓은 두꺼운 쿠키다스? 그 정도로 되게 부들부들하고. 아 그렇구나. 근데 이게 별로 달지도 않고 끝에 이 코팅되는 그게 남아요. 잔여감? 그래갖고 저는 사실 이거 보자마자 이제 내 스타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먹어본 제 친구도 딱 제 스타일일 거라고 딱 말을 해줘서 겁나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제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과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 계란과자를 안 좋아해요. 그 있잖아요, 노란 색깔 동글동글이. 그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맛인데 맛이 어쨌든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계란과자. 이렇게 두꺼워, 계란이. 앞에 과자가 이렇게 겁나게 맨죠? 단거 먹었으니까 짠 것도 사왔는데 그거 먹을 때 약간 역시 노브랜드 막 이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? 이걸로는 아직 아쉽다 라고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. 아 물론은 입맛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아 그럼 빠이. 안되겠다 안되겠어. 간식 충족이 안돼서 이거 사왔어요. 아 이거 가져왔어요. 감자 사스틱 신스틱.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허브솔트 맛이래요. 무려. 향이 꽤나 건강한데? 이렇게 생겼고요. 오감자 같네. 오감자인데 얇은 거 있죠? 진짜. 오감자! 완전히 오감자여버리는데? 단단하고 얇은 오감자. 오감자가 약간 공기 맛으로 먹잖아요. 이렇게 파삭. 막 이렇게 으깨지는 약한 과자. 근데 이건 굉장히 단단해요. 안티프레자일. 강해요, 강해. 식감 너무 좋아. 이게 단단한 식감 느껴지시나? 맛있어요. 짭조름하니. 일단 오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압축된 오감자? 응축된?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것 같고 허브는 잘 모르겠는데 짭짤하니 좋아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포카칩, 허니버터칩 이렇게 좀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런 감자칩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되게 좀 건강하고 이렇게 씹히는 게 좀 알참? 이거 잘 맛있을 것 같은데? 너무 맛있는데? 안 되겠어, 당장. 당장, 자리를 깔아라. 너 합격이다. 내가 TV 보면서 먹을 과자로 정해뒀다. 제 사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아래에서 올려다 봐주세요. 살을 단기간에 좀 많이 뺐었거든요? 영상으로 티가 안 났을 것 같긴 해. 그냥 수분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뺐는데 끝나자마자 지금 오늘은 딱 일주일째거든요. 일주일 내내 그냥 치팅, 폭식 그냥 원래 먹던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어저께는 뭐 야식 먹고 밤 12시에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난리가 나서 완벽하게 원상복귀가 됐어요. 그래 이게 나지. 이제 뭐 그런 이슈 없으니까 다시 먹고 싶은 과자 먹고. 이게 정말 맛있네. 우감자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. 제가 이사 갈 동네는 이마트가 없어서 아마 이제 노브랜드나 이마트 이런 TV 이런 것들을 자주는 공수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오늘 밤 씹어서 마저 먹을게요. 바위. 안 찍고 먹었네. 이만큼 먹었는데. 정신머리 어디다 두던 거야.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! 이 영상이 스키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 잊지 마세요. 안녕!